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40분 강연을 하고 10분 Q&A 시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앞에 분들이 너무 엄숙하다고 저보고 자켓을 벗고 올라가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옷을 가볍게 입고 나왔습니다. 일단 어디서 살 것인가라는 주제로 저희 강연을 할 텐데, 서울이라는 도시를 살펴보시면은 지금 서울은 보이지 않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난다는 점이에요. 어느 정도로 늘었느냐 하면은 한 2020년까지 30%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예상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지난주에 뉴스에 29.5%를 벌써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거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4인 가족이 제일 많았다가 지금은 1인 가족이 제일 많은 거죠. 4인 가족으로 살 때에는 어떠냐 하면은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이런 3베이 아파트에 방 3개짜리 집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한 사람 입장에서 보시면은 침실을 쓰고 거실과 부엌 쪽을 써서 한 20몇 평 정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인 가구가 돼가지고 원룸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은 이런 7, 8평짜리 좁은 집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곳에 있을 때는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4인 가족이 살 때에는 방문만 열고 나가면은 다른 식구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룸으로 이사하게 되면 혼자 있기 때문에 친구 만나려면 SNS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더 좁은 집으로 가야 되고 어떻게 보면 더 뭐랄까요, 더 좁은 손바닥만한 공간을 쳐다보면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대인의 삶을 보시면은 왼쪽이 고시원의 모습이고 오른쪽이 교도소 독방의 모습입니다. 근데 거의 차이가 없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 왼쪽 사람이 더 힘들어요. 이 사람은 월세 내야 되는 사람이고 오른쪽 사람은 그냥 거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보면은 뉴욕 사람들도 다 똑같이 비싼 돈 내고 좁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은 뉴욕 사람들은 자기가 집이 좁으면 밖에 나가면 센트럴 파크가 있어요. 여기서 조금만 한 13분만 걸어가면은 지겨우면 타임스퀘어를 갈 수가 있고요. 한 6분 걸어가면 브라이언 파크, 7분 걸어가면 헤럴드 스퀘어가 나옵니다. 그 맨하탄에 있는 주요 공원들을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km 간격으로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쪽 공원에서 저쪽 공원으로 갈 때 걸어서 한 13분 정도만 걸어가면 됩니다. 자기 집이 좁아도 밖에 나가면 10분 걸어가면 공원이 있고 거기 지겨우면 한 13분만 걸어가면 딴 데 가는 거죠. 비슷한 공원을 서울에서 찾아보면은 일단 하늘공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시간 걸어가야지 선유도가 나오고 1시간 걸어야 여의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요 공원들이 주로 4km 간격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조그마한 근린 공원이 있긴 한데 얘네들 어디 처박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공원 분포에서는 1시간, 그러니까 이쪽 공원에서 저쪽 공원을 걸어갈 때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동차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야지만 갈 수 있는 공원이고요. 이런 거는 정말 직장인들 입장에서 보시면은 반차 내기 전에는 거의 못 가는 공원인 거죠. 그래서 우리 서울 사람들은 보면은 맨하탄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좀 안쓰러운 게 뭐냐 하면은 4인 가족이 살 때에는 집에 친구를 못 데리고 와요. 부모님이랑 같이 사니까.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원룸으로 이사 가면은 못 데리고 오는데 집이 좁아서 못 데리고 오죠. 밖에 나가면 공원도 없고 길거리에 벤치가 없어요. 어디 앉을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서 앉아서 얘기를 하려면은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한 공간들을 누가 다 커버해주고 있냐면은 커피숍들이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단위 면적당 커피숍 숫자가 제일 많은 도시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숍이라는 것은 사실 커피를 파는 비즈니스라기보다는 돈 받고 장소를 빌려주는 비즈니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5천 원 받고 한 두세 시간 앉아있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서울이라는 도시에는 커피숍뿐만 아니고 뭐 노래방, PC방, 멀티방, 게임방, 찜질방, 그래서 뒤에 방짜 들어간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다 숏텀 렌탈 비즈니스예요. 장소를 빌려주는 거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또 문화가 있죠. 모텔 대실 문화가 있어요. 하루 정도 빌리는 게 아니고 모텔방을 3시간 단위로 끊어서 빌려서 8명이 돌려가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한 20여 년 전부터 공유경제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간이 항상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공간이 부족하니까 계속해서 나눠 쓰는 쪽으로 발달을 하는 거죠. 세대마다 가는 공간이 다릅니다.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 아들이 중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걔는 밤에 10시에 학원이 끝나면 집에 11시에 들어와요. 어디서 놀다 오나 보면은 편의점에서 놀다 와요. 얘가 적은 용돈으로 살 수 있는 공간은 편의점인 거죠. 그러니까 1,000원짜리 과자 하나를 사면은 알바생이 지켜보는 안전한 공간에서 놀 수 있어요. 조금 돈 더 쓰면 PC방 가고요. 돈 많은 대학생이 되면은 커피숍을 가고 그거보다 돈이 많은 사회초년생이 되면 자동차를 삽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거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운송수단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가장 손쉽고 싸게 내 방을 살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를 사면 꼭 하는 일이 뭐냐면은 선텐을 먼저 합니다. 그건 우리 방의 프라이버시를 높이기 위한 거예요. 70년대 아저씨들은 커튼도 달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선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이 사회의 부족한 공간들을 다른 식으로 대체를 해요. 우리가 보면은 힙합 가수들이 후드티를 많이 써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힙합 가수들은 보통 슬럼 쪽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자기 방이 없어요. 집이 좁고. 그러니까 이 거기서 자기만의 프라이빗한 공간을 만들려다 보면 후드 모자를 뒤집어 쓰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처마 대신에 이 모자 챙으로 한다든지 후드를 뭐 모자를 써서 좌우를 가린다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좀 더 나가면 헤드폰 같은 걸 쓰죠. 서울 사람들은 이 복잡한 지하철 속에서 자기만의 프라이빗한 공간을 가지기 위해서 보통 이어폰을 이용을 합니다. 시각적인 것들을 차단을 하고 선글라스를 끼든지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외부 세계와 자기를 격리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합니다. 자, 서울의 핫플레이스를 보시면은 제가 80년대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는 최고의 핫플레이스가 어디였냐면은 코엑스몰이었어요. 여기가 에어컨 제일 잘 나왔고 화장실에 가도 휴지도 걸려 있고 그런 곳이었어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핫플레이스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신사동 가로수길, 익선동 골목길, 삼청동길, 경리단길. 그래서 다 거리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보면은 실내 쇼핑몰이 인기였다가 지금의 핫플레이스는 거리로 바뀐 이유가 무엇일까? 그거는 제가 볼 때에는 주거 환경이 바뀌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다 이런 막 연못 있는 마당 있고 막 이런 데서 살았었거든요. 근데 대문만 열고 나가면은 골목길도 내 집처럼 쓰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 우리는 지금 다 아파트로 거의 다 이사를 갔고요. 아파트에서는 실내에서만 주로 생활을 합니다. 마당 대신에 거실에서 보내고요. 지하 주차장이 있으신 분들은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안 갖고 나가도 돼요. 밑에 내려가서 차 끌고서 딴 데 가서 볼일 보고 오면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주 편리하죠.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게 지냅니다. 대신에 문제는 뭐냐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거는 자연과 완전히 격리된 상태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지난 일주일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실내에서 보냈는지, 야외에서 과연 하늘을 볼 수 있는 게 몇 시간 정도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쉴 때만이라도 야외 공간을 볼 수 있는, 하늘을 볼 수 있는 이런 골목길과 그런 마당으로 찾아가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이런 곳이 되게 많았던 곳이거든요. 우리 주변에 지천에 깔려있던 공간들인데 사실 이 공간들을 다 팔아서 자동차를 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거환경이 바뀌어서 우리 현대인들이 TV를 더 많이 본다 생각을 해요. 과거에 우리가 이런 마당 있는 공간에 살았을 때에는 마당이라는 공간은 이거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계절도 바뀌고 날씨도 바뀌고 아침 해가 떠서 질 때까지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는 1년 12달 365일 다 달라요. 근데 이 한옥의 마당에 지붕을 덮어 씌운 다음에 그걸 실내 공간으로 바꾼 게 지금 우리가 사는 아파트의 거실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마당은 변화했는데 이 거실, 쓰리베이 아파트의 거실은 마당이 변화한 건데 이 거실은 변화가 없습니다. 벽지가 똑같고 형광등 불빛이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일하게 변화가 있는 데가 TV 속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면 무조건 TV부터 일단 켜고 보는 거죠. 우리의 뇌라는 거는 이대열 교수에 의하면은 지능이라는 게 변화하는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10만 년 넘는 수렵채집과 만 년 가까운 농경사회를 거치면서 계속 바깥에서 생활을 해왔는데 지금 몇십 년 전부터는 실내에서만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유전적인 특징과 우리의 현실과 너무 괴리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변화를 미디어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변화하는 자연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변화하는 미디어가 대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TV를 더 많이 보고 게임도 많이 하고 스마트폰을 많이 보죠. 우리가 쇼핑몰에 가시면 꼭 볼 수 있는 게 멀티플렉스 극장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멀티플렉스 극장이 이게 변화하는 자연이 쇼핑몰은 없으니까 변화하는 상영작으로 그 변화를 대체하고 있고요. 또 다른 미디어인 책을 갖고 오죠. 별마당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영풍 문고 이런 것들을 자꾸 들여오고 옵니다. 또 우리는 서울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공원이 되게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녹지를 보면은 항공사진에서 보면은요 녹지가 되게 많아요. 그 비율로 치면은 거의 뉴욕의 맨하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근데 우리의 이 많은 북한산, 남산, 인왕산, 청계산, 구룡산, 관악산 같은 산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나라 녹지의 문제는 뭐냐면 얘는 다 경사져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울어져 있으니까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계속 움직여야 돼요. 여기서는 앉아서 쉴 데가 없는 거죠. 제가 친구랑 같이 3시간을 청계산을 등산하고 왔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면은 저는 그 친구 등짝밖에 본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친구 얼굴을 보려면은 밑에 내려와서 백숙집에 들어가서 앉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센트럴파크를 보시면은 평평합니다. 평평하기 때문에 누워서 쉴 수도 있고 마주보고 앉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외부 공간의 문제는 사실 녹지가 부족한 게 아니고 평평한 녹지가 부족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도시계획이 안 돼서 그런 거죠. 도시가 급격하게 만들어지고 시민사회가 형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공원이라는 거는 시민사회가 형성된 다음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게
보통 보면 최초의 도심 속 공원이 하이드 파크잖아요. 그 하이드 파크도 보면은 옛날에 왕의 사냥터로 쓰던 데를 뺏어 갖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어떻게 보면은 그 공원이라는 거가 시민이 없는 상태에서 도시가 만들어졌고, 그러다 경사대지를 공원으로 쓰고. 왜냐하면 경사대지는 뭐 이렇게 건축 허가가 안 나요. 기울기가 18% 이상 되면. 그러니까 그런 데는 건물이 안 지어졌으니까 공원으로 남아 있게 되는 거죠. 자, 센트럴 파크가 제가 칭찬을 많이 드렸는데 센트럴 파크의 문제도 있습니다. 얘는 반쪽짜리 공원이에요. 센트럴 파크의 문제는 너무 크다는 게 문제입니다. 얘가 좁은 쪽에 폭이 850m나 돼요. 세로는 몇 킬로미터에 달하고. 그럼 낮에 가면 되게 좋습니다. 낮에 가면은 뭐 엄청나게 주변에 뭐 빌딩들도 하나도 안 보이고 시골에 와 있는 것처럼 좋아요. 근데 대신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공간들이 이게 밤에 가면 못 들어가요. 깜깜해지면 위험해가지고 여기 낮에만 갈 수 있는 공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프레드릭 옴스테드라는 사람이 설계를 했는데, 같은 사람이 보스턴에는 보스턴 커먼이라는 공원을 설계했습니다. 이 공원은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낮에 가서 보면은 주변에 빌딩들이 막 보여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대신에 여기는 밤에 가도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원이 됩니다. 해가 지고 나면은 이 빌딩들의 불이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공원을 내려다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공원에서 나쁜 짓을 못하는 거예요. 안전해지는 거죠. 여기서 건축의 중요한 원리인 감시를 받는 공간은 안전해진다, 이런 얘기를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저를 보는 눈이 있으면 조심하게 돼요. 저도 어디 가서 요즘에 알아보는 사람이 한두 명씩 있으니까 사람이 점점 착해져요. 그러니까 인지상정이죠. 우리가 어떤 공간을 안전하게 만들고 싶으면 카메라를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그 카메라가 사람들을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심하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원리를 가지고서 우리가 서울을 들여다보면 꽤 괜찮은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한강시민공원입니다. 이 공간은 뭐 아파트에서 내려다보고 올림픽대로 광변북로 한강다리 위에서 계속 내려다보기 때문에 이곳은 안전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 세계를 그렇게 다녀봐도 새벽 1시까지 안전하게 술 마실 수 있는 유일한 공원이에요. 되게 괜찮은 공원인 거죠. 근데 이게 이 같은 원리를 갖고서 서울시를 쭉 보면은 안타까운 공간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학교 운동장입니다. 학교 운동장은 위에서 내려다보면요, 유럽의 광장보다 분포가 더 잘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학교를 걸어서 갈 만한 위치에 만듭니다. 애들이 학교를 걸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걸어갈 만한 위치에 초중고 세 개의 운동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제대로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만 제대로 써도 사실 유럽의 광장 같은 공동체의 중심 공간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죠. 이유를 보면은 이게 유럽의 광장과 학교 운동장의 차이가 딱 한 군데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주변에 가게가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유럽의 광장은 주변에 카페나 레스토랑들이 쭉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이 배치가 돼 있으니까 가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운동장, 광장을 계속 쳐다봐서 광장이 안전해지는 거죠. 밤에 가도 쓸 수 있고. 만약에 우리 학교 운동장에 담장을 허물고 주변에다 문방구, 야채가게, 카페 같은 것들을 쭉 배치를 해놓으면은 문방구 주인 아줌마가 운동장을 계속 쳐다보기 때문에 운동장이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담장과 보안관이 없이도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안 하죠. 우리는 뭐 초등학교 너무 위험하지 않냐, 그거는 뭐 애들이 만에 하나 유괴당하면 큰일 나지 않냐, 그러면 초등학교는 뭐 시큐리티를 위해서 담을 세우시고 고등학교 운동장만이라도 개방하면 되거든요. 고등학교는 또 그렇게 안 해요. 이유는 고등학교 애들이 수업 안 하고 딴 데로 튈까 봐 담장을 쳐놓고 못 나오게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의 도시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어떤 거리는 더 왜 걷고 싶은가. 우리가 보통 그 남자들이 데이트 코스 정할 때 테헤란로를 걷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홍대와 피카소 거리나 신사동 가로수길, 명동 같은 데를 선호합니다. 이런 거리가 왜 더 걷고 싶은 거리가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볼 때 아무래도 가게 입구의 숫자하고 상관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벤트 밀도라는 공식인데 100m당 가게 입구의 숫자가 몇 개냐, 이거를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홍대 앞을 조사를 해봤어요. 수노래방에서부터 120m 구간입니다. 여기는 1층 가게가 한 16개 되고요. 2층 가게 입구가 4개 정도 돼서 20개가 있어요. 근데 특별하게 여기는 가운데가 공용주차장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건너편 쪽 가게도 들어갈 수가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홍대 앞은 걸으면은 우리가 100m를 걷는 동안에 가게 입구가 34개가 나옵니다. 같은 방식으로 명동을 조사하면 36개가 나오고요. 강남대로는 14개로 반토막이 나요. 왜냐하면 10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건너편 쪽 가게 못 가요. 테헤란로는 8개, 제일 적죠. 왜냐하면 필지 크기가 커요. 그나마 있는 빌딩들도 회사 사옥들이 대부분이어서 1층에 경비 아저씨가 못 들어오게 막습니다. 가로수길이 36개, 스페인의 유명한 남블라스 거리가 40개 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걷고 싶은 거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가게 입구의 숫자가 30개 이상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가계 인구의 숫자가 많은 게 무슨 의미가 있길래 사람들이 걷고 싶어 하는 거냐? 그거는 마치 텔레비전 채널 수가 많은 거랑 비슷한 거예요. 나에게 선택권과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홍대 앞은 우리가 30분을 걸으면 수백 개의 가게를 만나는데 테헤란으로는 수십 개밖에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자를 더 선호하는 거죠. 또 다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변화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변화를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변화가 예를 들어서 전 6개짜리 채널의 케이블 방송, 그러니까 저 지상파 방송을 볼 때에도 볼 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100개짜리 케이블 방송으로 갈아타면 볼게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도 볼 거긴 똑같아요. 집에 가면은 맨날 저희들 채널을 돌리잖아요. 재밌는 거 없나 찾아서 계속 돌리면은 어느 순간 저같이 텔레비전 많이 보신 분들은 경험해 봤을 텐데 계속 돌리면 어느 순간 재밌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어느 순간이냐면은 드라마 채널이 한 10개쯤 있는데 그걸 계속 돌리면은 드라마의 대사들이 섞여서 막 새로운 스토리도 만들어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변화 자체가 재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다양한 상점 입구의 숫자는 다양한 TV 채널의 숫자와 비슷합니다. 시속 4km를 걷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명동이나 가로수길은 2.5초당 한번 채널이 바뀌는 TV고요. 테헤란로는 11초당 한번 채널이 바뀌는 TV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걷고 싶은 거리들이 길거리 쭉 만들어지려면 가게들 쭉 있어야 되는데 이 걷고 싶은 거리를 잡아먹는 괴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상가예요. 이게 반포에 새로 재개발된 자이 아파트 단지라는 곳입니다. 근데 보면은 1층이 엄청 좋아요. 막 공원으로 되어 있고 차들 하나도 안 다니고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주변에 있는 이 거리가 문제인 거죠. 여기에 보면은 온통 아파트 담장밖에 없어요. 북쪽에 한 600m 구간에 유일하게 입구 하나 있는 게 지하 주차장 들어간 입구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담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 사람이 한 명도 안 걸어 다녀요. 그건 다 어디가 있냐 가게는 코너에 있는 상가에 다 있죠. 여기서 밥 먹고 머리 자르고 차 마시고 병원 가고 다 하다가 친구 만나러 갈 때 밑에 가서 차 끌고 딴 데 또 가요. 자동차 사용량이 늘어나니까 도시계획하시는 분 차선폭을 더 넓게 만들어야 되고 주차장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옆에 도시하고 옆에 동네하고의 소통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 주민들끼리만 모이기 때문에 소통이 끊어져서 지역 간의 갈등과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연도형 가로가 구반포 아파트나 동부이천동을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구반포에서 상가를 걷다 보면은 이 연도형 가로를 걸으면은 신반포까지 가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런 거리들이 사라질수록 사실은 점점 더 옆 동네하고의 격차가 갈등이 심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대한민국 사회가 갈등이 심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봐요. 이게 공간들이 서로 소통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강남의 집값을 많이 문제를 삼는데 강남 집값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뭐 집값이 문제라기보다는 어느 도시든지 부잣집은 다 있거든요. 문제는 폐쇄성이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면 우리는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는 공간밖에 없어요. 인도를 걷거나 차도를 걷거나 어디 앉으려면 카페에 들어가야 되죠. 카페에 들어가는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누구는 6,000원짜리 스타벅스를 가고 누구는 2,000원짜리 백다방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경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일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이런 식의 상가가 만들어지면 옆 동네하고도 갈 일이 전혀 없어요. 서울이라는 도시가 강북과 강남이 나눠져서 웬만해서는 소통이 안 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강북에서 강남으로 오갈 때 자동차와 지하철을 타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걸어가게 되면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어요. 서울을 사실은 좋게 만들려면 걷고 싶은 거리로 연결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쇼핑몰이 하나가 만들어지면 걷고 싶은 거리가 몇 개 사라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속도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해요. 온라인 쇼핑을 할수록 가게가 점점 없어져도 되는 거죠. 지금은 남아있는 가게들은 식당밖에 없어요. 그나마 그것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배달의 민족이 너무 일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배달 시켜 먹어요. 그러면은 이제 식당들이 나 지하실에다가 부엌만 두고 배달만 하는 가게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길거리에 이제 편의점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동네를 갈 일이 별로 없어지는 그런 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보셨다시피 어떤 사회가 건강하려면은 그 건강한 사회는 사실은 돈 없이도 가서 앉아서 쉴 수 있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많은 곳이에요. 그게 가까운 데 배치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내 공간으로는 도서관이 대표적이고 실외 공간으로는 공원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공원 같은 걸 만들 때에도 만 평짜리 공원을 하나 만드는 것보다는 천 평짜리 공원을 10개 만드는 게 훨씬 좋은 거고요. 도서관도 100만 권이 들어가 있는 도서관 하나를 만드는 것보다는 만 권이 들어간 도서관 100개를 만들어서 주변 곳곳에 걸어갈 만한 위치에 그런 걸 배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사회는 사실은 자동차 만드는 회사하고 대형 유통회사만 유리한 그런 도시공간 구조예요. 그래서 서울에 지어진 100층 넘는 빌딩이 딱 두 업종이라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사실 학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대한민국 사회가 되게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위기냐면은 사람들이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랑 생각이 조금만 다르면은 다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말의 표현도 보면은 다르다는 말하고 틀리다는 말을 혼돈해서 써요. 그러니까 다른 건 일단 틀렸다 생각을 합니다. 다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10명이 중국집에 가게 되면은 짜장면으로 통일하려고 그래요. 누가 하나 볶음밥을 시키면은 제가 볶음밥 좋아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 친구 좀 유별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하면은 대기업에만 취직하고 싶어 합니다. 큰 조직의 일부가 됐을 때 편안하게 느끼는 경향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대 그룹 안에 취직하면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5대 그룹은 더 성공했고 공무원 되면 아주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집을 살 때에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 세대수 많은 아파트 단지를 더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다 약간 전체주의적인 경향들을 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왜 그렇게 되느냐? 그 이유를 보면은 저는 학교 건축도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이유로 설명이 가능하지만은 학교 건축이 대한민국 국민을 전체주의자로 만들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시다시피 전화기, 자동차, 비행기, 학교가 이게 근대화를 맞는 시스템이에요. 전화기, 자동차, 비행기는 지난 100년간 다 바뀌었습니다. 원래 모양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요즘 젊은 어린아이들은요. 송수하기 막 그 이 전화기 심볼이 뭔지 몰라요. 그냥 태어나서부터 본 전화기가 네모난 핸드폰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다 바뀌었는데 학교 건축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다니는 학교나 제가 다니는 학교나 우리 아들이 다니는 학교가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7, 80년대 학교를 다닌 저 같은 사람은 그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은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면은 마당에서 놀든지 골목길에서 뛰어놨거든요. 자연 속에서 놀았어요. 요즘 아이들이 문제인 거죠. 요즘 신혼부부들은 첫 번째 집을 다 아파트를 삽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들은 다 아파트에서 태어나요. 얘네들은 마당 없이 거실에서 놀고 골목길 대신 복도에서 놀다가 학교에 가면 교실에 가고 그 다음에 생활 방과 후에는 상가에 있는 학원에 가서 생활하다가 왔다 갔다 이동할 때 봉고차에 실려서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24시간 중에 대부분의 시간들을 실내에 갇혀서 자연과 완전히 격리된 상태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게임 중독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애들이 거하는 대부분의 공간들이 다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아이들이 변화를 찾을 수가 없어서 자꾸 게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읽은 글 중에서 되게 재미난 게 뭐가 있었냐면은 사람이 뇌를 갖고 있잖아요. 뇌라는 기관을 갖고 있는 생명체의 특징이 뭐냐? 왜 사람 그 생명체가 진화를 하면서 뇌를 왜 갖고 있느냐?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뇌는 움직이는 애들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식물들은 뇌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해면체 동물을 조사를 해봤더니 얘가 유충의 상태에서 바다를 떠다닐 때에는 뇌가 있는데 바위에 딱 정착을 해가지고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되면 뇌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뇌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변화하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한테는 사실 되게 힘든 거죠. 너무나 실내에만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문제는 지난 40년 동안의 통계를 보시면은 학생 1인당 사용하는 실내 면적의 양이 7배나 늘어났어요. 각종 식당, 강당, 체육관, 과학실험실, 음악실, 도서관 이런 게 생겨났기 때문이죠. 되게 풍요로워진 것 같지만은 학교 땅은 똑같기 때문에 학교 건물은 점점 고층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운동장 하나 겨우 남겨놓고요. 기역자 모양으로 학교 건물이 들어서 있어요. 한 4층짜리 건물이. 이게 일반적인 학교의 모습이죠. 놀라운 사실은 왼쪽은 교도소고 오른쪽이 학교예요. 그러니까 학교와 교도소가 거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건축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우리나라 사회를 보면은요. 담장에 둘러싸인 시설이 대표적인 게 두 개예요. 교도소하고 학교. 둘 다 담장 넘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애들이 월담을 많이 하니까 그거 못하게 하려고 그 담장에다 전기줄을 까는 사람 학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아이들을 수감 상태에 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고3 애들 저는 졸업할 때 꽃다발 대신에 두부를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학년 1반 들어가서 졸업할 때까지 똑같은 교실 생활하죠. 똑같은 교실이 한 50개쯤 붙어있으면 학교 건물 하나가 만들어지고 그게 중학교가도 똑같고 고등학교가도 똑같고 옆에 도시로 전학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공부하는 애들을 보고 있으면은 정말 누구랑 제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은 양계장의 닭이에요. 닭장에 갇혀가지고 계속 모이만 먹는 거랑 똑같아요. 학교 교실에 갇혀서 계속해서 책으로 공부만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데서 자라난 사람들 보고 졸업한 다음에 너만의 길을 가라. 청년이 도전의식을 갖고 큰 꿈을 갖고 이딴 소리 하는 거는 12년 동안 닭장, 양계장에서 자라난 닭을 닭장에서 갑자기 꺼내서 독수리처럼 날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런 일은.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다 우리가 책으로는 좋은 거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건축 공간으로 애들을 다 망가뜨리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런 데서 자라난 사람들은 12년 여기서 생활했기 때문에 나중에 집 고를 때에도 제일 비슷하게 생긴 이런 판상형 아파트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3학년 4반 교실에서 살다가 304호 아파트 살다가 죽으면 낙골당 가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공간이 다 획일화되고 표준화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사태가 더 심각해져가지고 학교 급식을 합니다, 요즘에. 똑같은 옷에, 똑같은 식판에, 똑같은 음식을 배급받아서 먹고 있어요. 저는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은 딱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은 옷에, 똑같은 식판에, 똑같은 음식을 배급받아 먹는 건 우리나라 사회에서 교도소학 학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학교는 점점 더 교도소랑 비슷해 가고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데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다양성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다양성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얘네들 자기랑 생각이 조금만 다른 애가 있으면은 그게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진짜 이상한 놈이다 생각을 하고서. 그래가지고 그게 저는 심각하다고 봐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면은 자기하고 조금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보면 살벌하게 댓글 쓰는 인간들이 되는 거예요. 자기만 옳고 딴 놈이 다 자기만 안 죽으냐, 딴 사람은 다 이또 히르붐이고 저놈만 죽이면 이 세상이 좋아질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중학생 애들이 얼마나 전체주의자인지를 언제 뼈저리게 느꼈냐면은 제가 집에 있는 빨간 바지를 입고 오랜만에 외출을 하려고 했더니 이제 중학생 아들이 저보고 관종이라고 놀리더라고요. 관종은 관심종자의 준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개성 있게 행동하고 튀게 행동하면은 저 녀석 이목 끌고 싶어서 저런다라고 놀리는 말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 사회는 조금만 개성 있게 행동을 하면 다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비슷한 아이들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 경향들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회가 갈등이 심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SNS입니다. SNS가 사람들의 소통을 더 막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희 아버지 세대를 보시면은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들을 가질 수 있잖아요. 술 마시다 싸워요. 술상도 없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저씨 한 일주일 뒤에 또 만나고 한 달 뒤에 또 만나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떠냐? 대부분의 인간관계를 집에 처박혀서 SNS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많은 인간관계 중에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주로 하죠, 인간관계를. 그러면은 누가 이제 선거철이 돼가지고 페이스북에다 포스팅 마음에 안 드는 걸 올리면은 얘 안 될 놈이구만 하고서 마우스 클릭 하나로 친구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냥. 그러고 나서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자기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하고 소통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사회적 현상으로 메아리 효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랑 똑같은 말하는 사람들하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끼리끼리만 모이는 거예요. 제가 정치가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꼭 얘기할 때 자기 얘기하면서 맨날 국민의 뜻이라고 우기는 인간들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착각을 하냐면은 자기 당원들끼리만 얘기해서 그래요. 자기 지지자들하고만 얘기하니까 정말 그게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국민 모두가 지금 거의 그런 잘못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살벌하게 싸우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웬만해선 잘 안 섞이려고 하고 극단화되고 있는 거죠. 학교에서 왕따를 시킬 때 누가 한 명 왕따를 시키면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아무 생각 없던 8, 90%의 아이들은 자기가 왕따를 당하기 싫어서 왕따에 참여를 합니다. 비슷한 현상이 SNS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좌우로 극단으로 설치게 되면은 가운데 8, 90%의 순진한 사람들은 눈치를 보게 돼요, 자꾸. 그래서 어딘가에는 내가 편을 먹어야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그렇게 된 다음에 그 자리를 못 바꿔요. 왜냐면 SNS에 기록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가 옛날에 했던 말들을 다 뒤집어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 편을 서게 되면은 반대편으로 옮기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고착되어 있고 더 갈등이 심해질 수 있다.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결국에는 건축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서 그 토마스 프리드만의 늦어서 미안해라는 책에 보면 나옵니다. 결국에는 지역 공동체와 건축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그곳에서 다른 종류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즐겁게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렇게 결론이 납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 필요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자, 학교로 돌아가서 학교에 보시면은 학교 건물이 점점 고층화된다고 그랬어요. 학교 건물이 고층화되면 문제는 뭐냐 하면은 아시다시피 50분 수업하고 10분 쉬어요. 10분 쉬는 시간 동안에 어떤 정신나간 애가 4개층을 뛰어내려와가지고 운동장에서 1분 쉬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러겠어요. 애들이 밖에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교실에만 있는 거예요. 교실과 복도 거의 왔다 갔다 하죠. 학교 건물은 사실 저층화돼야 돼요. 저층화돼서 바깥에 들락날락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학교가 그럴 여건이 안 되죠, 요즘에. 고층화돼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테라스라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요즘이 기회예요.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빈 교실들이 꼭 생깁니다. 그거를 쓸데없는 특별활동실을 그만 만들고 거기다가 교실을 부순 다음에 테라스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빈 교실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옥상을 개방하라고 하세요. 옥상이라도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회사원들 나오는 드라마를 보시면은 꼭 중요한 얘기할 때 옥상 올라가세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거기가 유일하게 하늘을 볼 수 있는 공간이라서 그런 거죠.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죠. 옥상을 올라가서 비를 맞을 수도 있게 해주고 햇빛을 쬐 수도 있게 해줘야 돼요. 위험해서 안 된다 그러면 CCTV 카메라를 설치하라고 하세요.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하냐? 유리로 된 벽을 설치하라고 하세요.
그럴 돈이 어딨냐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교무실이라도 4층으로 옮기라고 하세요. 지금은 1층에 교무실이 깔려 있으면은 2층 애들도 밖에 나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높으신 선생님들은 높은 층에 있게 하고 1층은 아이들에게 양보를 해서 아이들이 바깥 정원을 보면서 공부하게 해줘야 돼요. 조금 돈이 있다면은 창문 턱을 부숴가지고 밑에까지 창문을 만든 다음에 그걸 폴딩 도어로 만들어서 열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날씨 좋은 날은 폴딩 도어를 열고 바깥 정원을 보면서 공부할 수 있게 해줘야죠. 우리 엄마들은 애들을 닭장 같은 학교에 보내놓고 한 오전 11시쯤에 커피스미스에 모여가지고 폴딩 도어를 열어놓고 차를 마시면서 방과 후에 어느 학원을 뺑뺑이를 돌릴지 계획표를 짜고 있어요. 제가 볼 때 30년 전에 최고의 인권이 유린됐던 사람들이 구로공단의 노동자였다면은 저는 이 시대에는 중고등학교 학생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조만간에 인권위원회 제소하려고 그래요, 진짜.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더 힘든 건 뭐냐면은 SNS 텔레커뮤니케이션이 발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다른 게 여러분들은 좀 젊으신 분들이라서 그렇게 겪었는지 모르겠지만 학원에 10분만 늦으면 문자가 날라와요, 엄마한테. 애들한테 현금을 안 주고 교통카드에 돈을 넣어서 줘요. 얘가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 다 알아요, 엄마가. 실시간으로. 일거수일투족이 검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빅브라더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 아이들은 꼼짝달싹 못해요. 미칠 수가 있는 거죠. 이래서 그러니까 저는 진짜 요즘 애들 보고 제 아들 보면은요, 저보다 나은 거 딱 하나 있어요. SNS 그 인터넷을 통해서 포르노의 접근이 좀 편해졌다는 거 하나. 그거 외에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또 다른 문제를 보시면은 우리 학교 학생들 남녀 합쳐서 30명 정도가 한 반 학생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빨간 칠한 애들이 축구를 열심히 하는 남학생들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유일하게 학교에 남아있는 야외 공간을 운동장을 다 쓰고 있어요, 얘네가. 그러니까 남자나 남학생들하고 여학생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12년 동안 어디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책도 보고 싶고 담소도 나누고 싶고 하는데 그런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단순 무식하게 애들은 뛰노는 거니까 운동장 하나만 있으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를 보시면 어떤 애들이 짱을 먹냐 하면은 축구 잘하는 애 아니면 공부 잘하는 애가 짱을 먹어요. 그 이유는 축구하는 운동장이랑 공부하는 교실밖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공간이 단조로우면 권력의 위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운동을 시켜도 꼭 과격하고 폭력적인 운동만 시켜요. 축구라는 운동은 되게 거친 운동이에요. 저는 운동을 잘하지만은 배려심이 많은 사람들은 축구를 못해요. 왜냐면 막 밀고 몸싸움하고 다리 걸고 막 이래야 되는 운동이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는 심판도 없이 축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교의 축구는 개판이지 축구가 아니에요. 그건. 특히나 야구 같은 운동들은 아주 이기적인 운동이에요. 그 야구는 진짜 정말 그는 타자가 공을 치면 그 공이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반경 30m 내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야구를 하면 딱 두 놈만 줘요. 던지는 놈하고 치는 놈하고. 나머지 99%의 아이들은 다 손가락 빨고 구경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구 밀도 낮은 운동들은 학교 교내에서 못하게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편파적인 운영, 공간 운영 체계가 있기 때문에 이 학교가 힘든 거예요. 뭐 자제분들 중에서 여기 보시면 대부분 다 결혼 안 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 학교를 다니는데 축구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는 애가 있으면 학교 가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사실은.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얘들은. 자, 보시면은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1, 2층 낮은 건물에 사는 사람들은 고층 건물에 사는 사람들보다 친구가 3배가 많다, 이런 연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학교 건물이 고층화되면 왕따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제가 미국 사회를 이렇게 보면은요, 미국 똑같은 미국 사회인데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같은 혁신 기업들은 다 캘리포니아 쪽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왜 동부에서 혁신기업에 나왔다는 얘기를 별로 못 들어봤어요, 제가.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하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건축가 눈으로 보면은 여기 캘리포니아에 지진이 많아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진이 많으니까 얘네들은 다 1, 2층짜리 저층주거에 살고 친구가 3배가 많은 거예요. 스티브 잡스같이 그 성격 나쁜 인간이 유진이학 같은 착한 사람들을 만나서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애플을 창업하잖아요. 잡스가 만약에 맨하탄에서 태어났으면은 걔는 그냥 왕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어떤 아이를 어떤 환경에서 키우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고 사회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세종시에서 새로운 학교를 설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학교는 좀 특이하게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가 한꺼번에 붙어 있고요. 가운데 공원이 있어요. 이 학교를 설계를 할 때 주요 핵심 아이디어가 뭐였냐면은 학교 운동장, 중고등학교 운동장을 가운데 공원으로 빼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오른쪽 그림처럼 아이들은 숲속에서 축구를 하는 거예요. 체육 시간에. 방과 후에 시민들이 와서 쓰죠. 캠퍼스 전체를 가로지르는 여러 가지 종류와 길이의 산책로와 조깅 코스를 만들어요. 아이들이 자기의 체력과 기질에 맞게끔 선택해서 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학교 운동장이 바깥으로 빠지니까 땅이 넓어져서 학교 건물이 저층화될 수가 있어요. 단순하게 저층화시키는 게 아니고 여러 토막으로 나눴습니다.
스머프 마을 같은 걸 만드는 거죠. 교실 두세 개씩을 묶어서 교실 건물 하나를 만들고 그 앞에 다른 모양의 마당이 있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1학년 때는 삼각형 마당에서 놀다가 2학년 되면 연못 있는 마당, 3학년 되면 빨간 지붕 느티나무 밑에서 놀고 각각 학년이 바뀔 때마다 다른 추억들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에게 자연을 돌려주자라는 컨셉입니다. 지식은 책에서 배우고 지혜는 자연에서 배워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학교는 지식만 가르치지 지혜를 가르치는 자연이 하나도 없어요. 예전에 루이스 칸이라는 유명한 건축가가 있었는데 그분이 학교를 설계했어요. 근데 하면서 바깥에 창문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숲을 볼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오셔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애들이 숲을 쳐다보느라고 선생님한테 집중을 못해서 수업이 안 된다. 창문을 없애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건축가가 뭐라 그러냐면은 세상에 자연보다 더 훌륭한 선생님이 있으면 한번 데리고 와봐라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두 사람의 대화가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교육은 너무 책으로만 가르치려고 그래요. 선생님이 다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한 인간이 한 인간을 가르칠 수도 없거니와 다 가르쳐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브레인워시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60-70%만 가르치고 한 30-40%는 남겨놔야죠. 서로 배우게 하고 자연으로 배울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럴 여지를 안 남겨놔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똑같은 교실에서 12년 동안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이고. 근데 오른쪽처럼 변화하는 자연 속에서 친구를 사귄 애들은 제가 볼 때는 얘네들이 훨씬 더 변화하는 환경에도 적응도 잘하고 다양성도 인정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정상적인 인격으로 자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 천정고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교육부 지정한 천정고는 2.6m거든요. 미네소타 대학에서 실험을 했는데 2.6m 천정고에서 공부한 아이와 3m 천정고에서 공부한 아이를 비교를 했더니 3m 천정고에서 공부한 아이가 창의력이 두 배가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학교 건축은 사실은 창의력을 점점 죽이는 학교죠. 우리 때는 괜찮았어요. 바깥 나가면 천장이 없으니까 위에 뚫린 데서 놀았으니까 천장 거의 무한대죠. 요즘 아이들은 2.4m 아파트, 2.6m 교실, 2.4m 상가, 1.5m 봉고차에 실려서 집에 와요. 계속 눌리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창의력이 없어지니까 우리 엄마들이 창의력 학습지 시키고 창의력 학원을 보내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점점. 저는 주택에 살다 아파트에 살다 했는데 아파트는 내 집이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너무 커요. 스케일적으로 압도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연동되기가 어렵고요. 두 번째, 내가 밖에 나와서 그 건물을 볼 일이 별로 없어요. 맨날 거실에서만 생활하기 때문에. 주택은 마당에 나오면 내 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1대1로 다른 객체로서 인식이 되면서 정서적으로 연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 문제는 뭐냐면 너무 크다는 게 문제예요. 휴먼 스케일 580배만큼 큽니다. 너무 크니까 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연동이 안 돼요. 작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작아서 밖에 나와서 그 교실을 볼 수 있게끔. 오른쪽 그림처럼 만들어져 있는데 또 무식하게 이 위에 그림처럼 남양배치 좋다고 이렇게 하면 획일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오른쪽 아래 그림처럼 모양과 크기를 다르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른쪽 그림처럼 만들어서 몇 발자국만 움직여도 다른 풍경들이 연출되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학교는 왼쪽 그림이죠. 정문으로 딱 들어가면 한눈에 모든 학교가 다 보이고 100m 달리기에도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이 학교는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사실 12년 동안 이런 데서 살면은. 제가 오른쪽 그림처럼 설계를 해가지고 가져갔더니 그 교육부 직원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요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구석에 왕따들 데려가서 때리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오로지 감시하는 그런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 아니 1, 2층짜리 저층 주거에 있으면은 마당이 있어가지고 애들 친구가 3배가 생기니까 왕따가 사라질 거다. 그리고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디가 사각지대냐? 당신 눈에는 안 보이지? 이게 어디서 누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 요즘 애들은 그래도 안 된대. 요즘 애들은 특별활동 이동이 많아서 비 오는 날 비 맞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애를 아주 끔찍이 생각해 주시는 분이셨어, 그분이. 그래가지고 내가 1층에다 아케이드 만들어서 비 안 맞고 이동할 수 있게 해드릴게. 그랬더니 겨울에 추워서 안 된대. 2층에 내 실내 복도를 만들어 드릴게. 1층 애들 불편해서 안 된대. 뭐 어쩌란 말이냐? 그랬더니 큰 건물을 만들어서 1교시에 들어가서 방과후 때까지 안 나올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간수 마인드예요, 이 사람들은. 애들을 가둬놓고 어떤 정신병이 걸리든 상관없어요. 자기 정문, 영내 안에서만 살인사건이 안 나면 되는 거예요. 바깥에 무슨 일이 터지든지 간에 전혀 개의치 않는 무책임한 거죠, 사실은. 너무 말이 안 통해서 당신보다 높은 사람을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세종시 교육감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로서의 메스터 플랜이 이 정도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설명을 했더니 그분 너무 의외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런 학교에서 애들 키우면 좋겠다. 왜 세종시가 혁신도시 한다는데 아직까지 이런 거 안 했냐? 이렇게 반대하는 직원이 이게 제 7차 교육과정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요즘 교육과정은 옆에 교실 간 유동이 많아서 선생님 듣고 계시다가 그 교육과정 내가 바꿔서라도 이런 데서 애를 키워보고 싶다. 그랬더니 아, 뭐 교장선생님 새로 오시면 다 뜯어고칠 거래. 안 된대. 내가 교장선생님 지원받아서 하겠다. 안 그러겠다는 사람들. 그래도 안 돼. 누가 끝까지 반대하느냐?
교육부의 시설과 담당 직원들이 반대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대로 하던 대로 하고 싶어요. 그냥 똑같은, 심지어 그런 얘기도 해요. 교수님이 설계한 학교 좋은지 알겠는데 우리는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이 학교만 너무 좋으면 형평성이 깨져서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이렇게 좋은 학교는 사립학교 가서 하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공립학교가 얼마나 문제냐면요. 대한민국 공립학교의 평당 공사비는 550만 원입니다. 교도소는 평당 850만 원이 지어지고 있어요. 시청 건물 750만 원이 지어지고. 대한민국이 정말 그 공공 건축물에 쭉 그 공사비를 보시면은 맨 밑바닥이 초중고 학교예요. 제일 밑에 있어요. 저는 그런 학교에서 애들을 키워놓고서 어떻게 걔네들이 사회의 주역이고 미래라고 얘기를 하는지 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건물은 평당 한 1,500만 원 정도로 성북동 회장님 집 수준으로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국민들의 집을 좋게 만들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공립학교를 좋게 만들면은 모든 국민들이 12년 동안은 좋은 집에서 인격 형성기에 그걸 누리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세금을 가장 저는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세금을 쓰는 거에 우선순위를 거기다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은 결론인데, 사람은 도시를 만들고 도시는 사람을 만든다. 윈스턴 처칠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공간을 만들면은 그 공간이 사람을 보이지 않게 조종을 합니다. 우리가 말단 사원 자리는 복도에 있고 부장님 자리는 창문 등지고 앉아 있죠. 그럼 말단 사원들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계속 쳐다보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간 구조를 만드느냐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조종하고 그 사람이 미래를 결정하고 이 사회를 결정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건물들이기 때문에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셔서 바꿔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